달그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우리 프리티다이빙에서 요 나무 화분에다가 식재를 했었던 요 로슈아로아를 제가 요거를 이렇게 지금 물에 요렇게 녹아가지고 목대가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들 정리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은 김에 요 화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키우려고요. 너무 예쁘죠? 이쪽은 지금 괜찮아서 너무 예쁜데 오른쪽이 이쪽이 지금 애기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다 여기서 지금 걷어내서 와, 잘 살고 있었는데 예뻤어요. 이거 되게 예뻤었는데 아이고 바위랜다. 바위를 좀 치우고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로슈아 로아. 이때 프리티다이빙 사장님께서 나도 안 해봤어 여기다가는 이렇게 했었는데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밖에다가 얘네들을 내놨거든요. 그래도 얘네들을 냉해는 안 입었더라고요. 녀석들 지금 요거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요. 화분에다가 다시 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 화분이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빗물이 이제 여기 딱 차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무겁더라고요. 와, 진짜 흙은 그때 당시에 미소토에 식재가 돼 있었어요. 미소토는 정말 뿌리 내림에 진짜 탁월한 배양토. 이렇게 거의 다 뿌리가 제가 이거 왜 확인하냐면 어우 화분이 그 깊구나. 뿌리가 이렇게 다 내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실뿌리가 화분 끝까지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우 저거 작겠는데? 저 화분 하나만 갖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택도 없겠는데요? 택도 없어. 일단은 심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심어서 꽂는 형식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참 납작한 화분에다가 해놓으면 왜 좋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서로 막 이렇게 번식을 막 하기 때문에 납작한 화분에다가 하면 또 좋아요. 비슷한 화분에다가 해야 되겠다. 자, 자 이렇게 눌러서 흙을 매겨 감시롱. 자 이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야죠, 뭐. 이쪽이 안 보이죠? 지금 여기에 완전 이렇게. 꽂아서 로슈아로아는 목대에 이렇게 마른 잎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뭐 굳이 떼어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 번씩 뭔가를 해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키우고 있는 동안에는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는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이거 분리됐다. 분리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몸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몸이 아니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막 완전 깔끔하게 떼겠다 이런 욕심도 저는 안 부립니다. 그냥 대충. 오늘은 날씨가 왜 이렇게 서늘한지 춥다니까요.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여기도 완전 마른 잎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게 목대 사이에서, 목대 엉덩이 밑에서 아기를 이렇게 내어주네요.
떨어졌다. 분리되는 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답대기나 분리시켜라. 나는 분리 안 시키고 싶다 하시려나? 요거는 이렇게 마른이 안 뜰려고 했는데 뜨게 되네. 하긴 보고서는 그냥 가기에는 좀 그렇고. 에이 진짜 솔직히 저는 좀 짤뚱하게 해갖고 꽂아주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자르게 되는 거잖아요. 목대를 한 번 더 여기도 너무 예쁘다. 여기 어머 들어갔어. 너무 예쁘죠. 여기 지금 이렇게 진즉에 목대고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샥 간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요거 요런 애들 이 두꺼운 진짜 각질 덩어리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여기도 이거 딱 그냥 내두면 요 사이에 갇혀갖고 결국엔 죽겠죠. 그냥 포기해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냥 요새는 밖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언정 갖고, 그냥 밖에라도 던져놔요. 맨 땅에라도. 어떡해. 이거는 실패하겠다. 얘를, 목대를 그냥.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외면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진짜 저거는 마음 잡고 해야지 그냥 어설피 손댔다가는 저거 끝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웬만하면 손대지 말자 이러다가 오늘 드디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로시와 로아들이 진짜 건강하게 크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쟤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건강하게 지금 저렇게 잘 크고 있는데 이거 신경 안 써줘서 얘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뭐야? 아, 우리 짝꿍이 왔어요. 여기요. 붓도 필요해요? 여기. 상처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라 루통가루예요. 루통가루 거기다가 일단 상처를 그냥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게 진짜 대박이야. 다 물러갖고 죽었는데도 근데도 얼굴이 살아있어. 얘가 너무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지나치지 못하고 해주기로. 아 진짜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다. 근데 제가 황금바위소를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살려냈거든요. 하나하나 진짜 찝어서 심어갖고 살려낸 거예요. 황금바위소를 하고 지금 완전 바위소리 진짜 떼글떼글 해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분들이 그게 또 이제 가능한 거지 뭐 다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안 그래도 단지네다육 사장님께서 제 거 황금바위소 보시더니 얘를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운겨? 이러신 거예요. 그쵸.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마음도 시간도 없으셔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시간을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냥 마음을 먹은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또 이제 컨텐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한 거지. 만약에 제가 그냥 다육이를 그냥 키우는 매니아였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엄마랑 저랑 이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약간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어쩜 문제 생긴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제 키우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엄마는 매니아죠, 그냥. 엄마는 매니아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약간 조금 즐기고 예쁜 걸 보는 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게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오시면 항상 이제 분갈이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는지, 분갈이보단 또 이제 아픈 애들도 많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하시더라고. 큰일 났다. 여기 너무 많은데. 놀라셨다고요? 진짜 큰일 났다. 너무 많다. 어떡하냐. 그 심지어 이쁘지도 지금 않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주구장창 이거 꽂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느라고. 어이구.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보잖아요. 이뻐져요. 시간은 근데 한참 걸려요. 이게 뭐 단시간에, 일주일, 아유, 택도 없어요. 그렇게 안 되고요. 더 걸려요. 더 걸리는데,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보람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지.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심는 거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심어서 이거 했던 애들 다 예쁘게 지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손을 대주면 얘들이 예뻐진다는 걸 제가 경험, 이거 봐. 이 너무 많아, 빠르게. 경험으로 아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이거 말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하겠어요. 저는 그냥 얘 하나 이뻐지는 거 보는 이제 그 재미로 제가 이걸 하는 거고. 아유, 이런 거, 이런 거. 누가 내다 버려도 주워가지도 않을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시죠? 제가 요거 얼른 다 꽂아가지고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지금은 진짜 안 이쁘다고요? 네, 맞아요. 저도 알아요. 지금은 안 이쁜데 나중에 예뻐져요. 제가 몇번 경험을 해봐서. 그래서 이런 느낌의 나는 이런 다육들은 아, 다육이 해라고 있네. 좀만 기다리셔요. 뭘 기다려? 좀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로슈라리아라고도 해요. 근데 제가 얘가 학명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검색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참, 그 많은 분들이 얘가 에케베리아다 혹은 뭐 바위솔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는 모양은 바위솔하고 좀 비슷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정확하게 바위솔은 아닌 것 같고요. 애터미가 어떤 분께서 학명을 에케베리아라고 그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솔직히 애터미가 에케베리아 같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가 왜냐면 얘가 애터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딱 느낌은 바위소라고 느낌이 진짜 되게 많이 비슷해요.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꽂고. 아이고야, 어떡하냐. 제가 무스코이데움도 이렇게 했었고,
황금세덤도 이렇게 하고 얘뭐 애터미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애들을 좀 살려놔서 제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 화분 만들어서 또볼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뭐 번식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안쓰럽고 가만 내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살리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되게 좀 그런 게 내가 소중하게 앞뒤 이렇게 구별해갖고 올려놓은 애들은 잘 살고요. 그냥 화분에다 훅 던져놓은 애들은 잘못 살더라고요. 그런 게또 있어요. 큰일 났다, 저거. 너무 많은데. 이거 화분 하나에 다 몰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얘는 다 완전히 망가졌고. 완전.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완전 이렇게 쩔어가지고. 어머, 어떻게 화분 하나 금방? 화분 하나 금방 다 써버릴 것 같은. 이렇게. 완전 그 외에 길냥이들 혹은 길강아지들 그털막 뭉쳐갖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엄마 없는 애들. 아유, 집 없는 애들. 그런 느낌? 요거 하나밖에 못했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리고 달걀 뿌려갖고 중에서 활짝 식혀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하는데 17분이나 걸렸어.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